자, 테스업 2주차 티어표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부터 하고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2주차는 손콤보 기준으로 1주차보다 콤보 캐릭터가 순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멜카르트 DPS 기준으로 고스펙 기준이 아니고요. 저스펙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뉴비분들은 그냥 이거 그대로 바라보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스펙 분들은 중딜이랑 추딜 계산해서 해석해주세요. 단일 2000이랑 복합 3000 이상이신 분들은 중딜이 짧고 추딜이 많으면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는 다 계산해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에 딜 사이클이 변경된 캐릭터가 있습니다. 리체랑 녹턴 같은 경우는 1주차랑 다르게 스킬 구성을 했고요. DPS가 더잘 나오는 딜 사이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중딜레이가 긴 캐릭터는 손콤 포기했습니다. 이자크랑 타티인데 손콤보 한 10번 이상 쳐봐도 자동콤보랑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이슈가 좀 있다는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에 손콤 테스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 다시 보기 남겨뒀으니 그거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세요. 이번 티어표는 확정 아닙니다. 이걸로 2주차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 없고요. 일단 이걸 기본 삼아서 이제 방어력, 유틸리티, 뭐 파티 버프 등등 고려해서 최종 티어표는 2주차 수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2주차 DPS 표고요. 역시나 상위권이랑 하위권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프넨, 나야트레이 상위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이사항만 좀 볼게요. 찌르기 루시안 올라왔습니다. 손콤 기준으로. 심지어 이번에 스킬 위력까지 상향돼가지고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파괴 정령 아나이스는 1주차 때 속성 이슈 감안 안 했는데 2주차 때는 속성 이슈까지 감안해서 6.25% 상향됐으니까 700 끝머리, 600 후반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102 루시안도 많이 올라왔고요. 해머 베냐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스킬 위력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머 베냐가 좀더 올라왔어요. 기존에도 좋았지만 더 좋아졌다. 다음에 물복 루시안 같은 경우도 600 대장인데 사실 복합 계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댐을 올리면 올릴수록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고스펙 기준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DPS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스펙을 올리면 올릴수록 여전히 물리복합 루시안이 찌르기 루시안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리체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교살 2 리필라레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멜리오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고 피우솔리도 기준으로 해도 여전히 630만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리체가 막시민 그다음에 마방 TTL 여전히 세고요. 그다음에 클로에 같은 경우는 언데드 채반을 이제 쓸 이유가 없죠. 사실 써도 본섭 기준으로는 똑같다. 쓰나 안 쓰나. 그래서 클로에가 좀 티어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방출 조슈아, 마검 보리스가 올라왔어요. 손콤 기준으로. 보리스가 중딜레이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콤보가 141콤보까지 쳐졌거든요. 진짜 극한으로 치면 149콤까지 나온다곤 하는데 한 30번 정도 테스트를 했지만 141콤보가 저는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141콤보 기준으로 610만 정도가 나와요. 다음에 찬솔도 이번에 상향 받으면서 600만대까지 올라왔고요. 네, 녹턴도 상향 받으면서 560만 이상급에서는 대장. 1주차는 퀀텀 기준으로 했는데 2주차는 세틀라이트 캐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틀라이트 캐논이 퀀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DPS가 뽑히고 더 높게 나와서 세틀라이트 캐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퀀텀을 만약에 잘 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점 기준으로 560대 대장이에요. 다음에 타티가 좀 내려왔습니다. 타티가 저번에는 600만이 나왔는데 이번에 손콤도 쳐보고 자콤도 쳐보는데 한 10번 이상 테스트를 해도 600만대가 안 찍혔어요. 그래서 1주차가 고점이었고 평균적으로 한500 후반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복 보리스도 역시 올라왔고요. 물복 보리스랑 102 보리스는 144콤, 145콤까지 쳐졌는데 이상하게 마검 보리스만 좀안 쳐지네요.
어쨌든 물벅보리스는 141콤보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베기보리스는 한번 쳤는데 145콤이 나와가지고 145콤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사이에 물벅 시벨린 있고 납베냐가 그래도 조금 숨을 쉰다 이제. 560만대에 티솔 그대로고 로아민이 그대로고요. 사실 B급까지는 할만합니다. B급까지는 할만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C급 아래로 있는 친구들은 조금 상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공법 티칠, 그다음에 강슈아. 근데 강슈아는 이번에 특이사항이 광역기가 좀 상향을 말도 안 되게 받았죠. 근데 광역 부분에서 좀 많이 좋은데 1대1기는 여전히 그렇게 좋은 캐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물복 이스핀, 베기 막시민, 찌르기 시벨린 같은 경우는 채널링 쓰면 560만까지 나와요. 근데 연을 쓰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중간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다음에 비호정령 아나이스, 베기 이스핀, 찌르기 이스핀. 베기 이스핀이 찌르기 이스핀보다 앞으로 간건 손콤을 쳤기 때문에 조금 더 앞에 있다. 그리고 여전히 물총 란즈에는 뭐 그냥 바닥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주차 멜카르트 기준 디패스 티어 표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파랑색이 2주차예요. 검정색이 1주차고. 보시면 일단 뭐 이쪽은 좀 많이 벌어져 있죠. 예프넨 나야트레이 이쪽 선은 많이 벌어져 있고 또 나야트레이랑 밀라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프넨 나야트레이가 유독 위로 튀고 있고요. 밑으로는 뭐 그냥 순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마갑 캐릭터는 리플렉트 기준이랑 안호갑 기준 중간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총 란제는 670만 리플렉트 기준, 안호갑 기준으로 633만이니까 한 650만 정도로 나누기 2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티어표 기준으로는. 그리고 콤보는 이제 135콤도 있고 133콤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서 뭐 10만 정도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만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쭉 데이터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 검정색 밑으로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조금 1대1기 기준으로 상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콤보 사덴보다는 그냥 무딜 샤이리 더 DPS가 잘 뽑힙니다. 그래서 2주차 DPS 기준으로 티어를 나눈 거고요. 만약에 이상 있다 생각되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더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캐릭터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 받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확정 아닙니다. 확정 아니에요. 그냥 데미지만 봤을 때 티어표를 이렇게 매긴 거고 이제 방어력, 유틸리티, 뭐 파티 버프 등등 여러 스킬 고려해가지고 최종 티어표는 2주차 마무리할 때 결정될 거니까 변동사항 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값으로, 디폴트 값으로 들고 가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주 1일차 기준으로 티어표 매긴 거고요. 이제 여기서 방어 테스트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면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거니까 그거 기대 많이 해주세요.